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인사드립니다. 아, 지난주. 지난주 저희가 대환장 네. 파티가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네, 지원씨가 안 오신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녹화를 하시고 네,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은 좀 그런 일이 없겠죠? 없겠죠, 제작진 여러분. 아니고 저분들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분들도 뭐 녹화 두 번 하고 싶겠어요? 힘든데.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시죠. 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아, 벌써. 시작한 거예요. 집중 못하시네. 김원식 변호사님, 네. 그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좀 더블로 힘드셨죠? 아, 더블로 힘든다기보다는. 네. 중간에 방송하러 다른 방송을 하러 가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 자기 방송을 안 놓고 다른 방송하러 가는 건 뭐야? 와 정말 신박해요. 유튜브의 세상이 알쏭달쏭. 그러니까. 자 빨리 갑시다. 아, 네. 그럼 뭐 실수를 갖다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 뭐 유튜브가 원래 그렇잖아요.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덮으려고 그러면 종편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번 주에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번 주에 다룰 주제가 뭐죠? 자 이번 주에 다룰 주제 어떤 네. 겁니까? 김성표 의원님이 예. 이거를 받아 보면서부터 분노를 많이 하셨었는데. 예,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도 그렇고 뭐 여러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도 사적 복수를 다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두희라고 하는 정말 재미있게 재밌지만 네. 좀 화가 나게 봤습니다. 저는. 보셨죠? 네, 네. 어제 봤어요. 저는 항상 본방사수예요. 원래 우리 지원 씨는 사적 복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래요? 어제 보면서 조금 저런 사람한테 복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안두희를 응징한 그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컨텐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적 복수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지금 그 이 컨텐츠들을 강타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이런 그 구도의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다 골고루 다 문제작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막 사적 복수를 조장한다. 이걸 보고 뭐 무슨 모방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망발을 해서 네. 저희가 자 대중문화에서 이런 흐름이 생기는 게 왜 그런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한테 제가 시청자를 그냥 대변해서 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적 복수 드라마라는 그 카테고리 범주는 뭐예요? 예를 들어 그런 사적 복수라는 게 사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개인 복수예요. 예, 네. 그러니까 사법제도 우리가 흔히 뭐 법은 뭐 주먹보다 가깝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거꾸로잖아요. 네. 법보다는 주머니 가깝다 얘기하는데 그쵸. 되게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사적 보란수라는 게 왜 이제 사법제도를 넘어서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경찰이나 네. 검찰이나 재판부에 맡기지 않고 왜 개인이 복수하나 그건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대부분 80년대 90년대는 그런 식으로 되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다루면은 방심위에서 경고 제재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개인 복수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나왔고 그리고 반응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하고 지금하고 사적 복수의 그 결이 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대중문화라는 건 대중문화잖아요. 네. 그럼 대중들이 왜 이런 드라마에 자꾸 호응을 보내느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약간 또 우려될 수 있는 점들을 이제 덧붙여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완전 부정해 버리니까 근데 그 부정하는 논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기존의 논리들을 합리화하고 그렇죠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왜 그런지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해 이겁니다. 솔직히 이 말 딱 들으면 민준 씨는 어때요? 느낌? 갑갑해요. 내가 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갑갑해지죠. 그리고 약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원 씨는 어때? 법대로 하라고 하면 돈 많이 들겠다. 이거 아 맞네. 솔직히 두 분의 말이 두 분의 말이 오늘날의 한국 현실을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믿는 구석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있어 하나 밥대로 하다 그러면.
나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맞아. 돈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생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경찰서 가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유 있는 분들은 그거 뭐 무슨 문제겠어요? 나 26일 날 또 재판받으러 갑니다. 아이고. 곽상도 때문에. 아.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라도 방송을 쉬면 진짜 생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거잖아요. 방송도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재판을 가면 거기에 그런 곽상도는 앉아 있느냐? 아니에요. 보좌진이 그냥 와서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진이 김성우 평론가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없지. 일반 서민도 당연히. 아니 없고. 나는 내가 그 딱 지정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상대는 고발도 그렇고 누가 다 남이 대신 다 해줘. 그러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남이 대신 해줘. 아니 박근혜도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박근혜도 안 나오잖아. 법을 무시하잖아. 그런데 그 무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언론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말은 사실은 법이 정말 만 사람에게만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나머지 5천 한 300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렇죠. 그런 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재판 기간이 너무 길어. 그러기도 하고 1심, 2심, 3심까지 가면은 몇 년 걸리잖아요. 어떤 그쵸. 경우에 아 그럼 그 순간에 진짜 일반 개인들은 파탄 나는 거예요. 삶이 파괴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수, 사적 복수에 관한 거는 지금 드라마들이나 아니면 콘텐츠들이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힘을 남용해가지고 뭔가 악용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그런 주인공들에 대해서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빈센조도 있고 모범택시, 마우스 언더커버 등등이 있는데 일단 어떤 것부터 좀 다뤄볼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언급을 좀 해보죠. 네. 이제 제가 먼저 포문을 열게요. 빈센조 엄청난 빈센조. 사랑 속에서 막을 내렸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사적 보복을 다룬 컨텐츠였죠. 마피아의 콘실리아리라고 하는 그 존재를 선택한 것부터 대놓고 사적 복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그런 기회구도였어요. 그래서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관심에 부응을 잘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재력과 또 뭐 물리력과 모든 걸 갖고 있는 콘실리에리가 법대로 하라고 배튕기는 재벌과 그 재벌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검찰 그리고 법조 시스템을 완전히 규멸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서 예. 엄청난 화제와 또 인기를 갖다 끌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국민 드라마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모범택시가 방영 중인데 모범택시는 우리 김원수 평론가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하죠. 일단 주인공이 이제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좀 변화의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의 사적 복수는요 대부분 개인적인 원한 관계만 딱 머물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일종의 뭐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연쇄 살인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법제도에서 뭐 예를 들면 사형을 못 하고 또 혹은 그 사이코패스나 연쇄 살인범이 법의 망을 피해가지고.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그걸 이제 보복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빈센조나 이렇게 이제 모범택시는 개인의 어떤 억울한 면 굉장히 원한도 있으면서 이게 사회적인 맥락 그래서 뭐 권력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있다가 맞물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할리우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뭐 조력자가 등장을 하고 도와주면서 또 이제 주인공이 원한을 갚는데 이제 모범택시를 보관하는 그런 기지가 나오고 약간의 헐리우드 방식으로 약간 히어로물 같은 히어로물과 같은 다크 히어로 주는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드라마가 잔인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이제 시각적으로 맞아요. 그 무서워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은 떠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왜 저렇게 극한에 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복수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 마우스는 명민준 MC가 좀 저는 이거 안 봤는데 마우스 안 봤어요? 네. 마우스 그럼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마우스는 이제 사적 복수의 컨셉을 갖고 와서 그거를 존재론적인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존재론적인 그런 드라마가 됐는데 네. 사이코패스의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유전자 때문에 너무너무 살인 충동에 휩싸이는 거야. 살인을 해야지 살아.
근데 살인을 하면 남을 죽이게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또 윤리관이 안 죽이고 싶은 거죠. 용납을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부처가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그러니까. 솔직히 사이코패스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설정상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충동은 있는데 그거를 조율을 하는.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전인격적인 인간을 또 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인간이 충동은 살리면서 그러면서 인간에게 그 저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을 내는데 그게 뭐냐? 악인들을 죽이는 거야. 죽여도 이제 나쁜 놈들 죽인다. 그렇지. 악인들을 죽임으로써 그 사회학들을 청소함으로써 사회의 인간으로서 공헌을 하죠. 공헌을 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죠. 딜레마를. 이런 딜레마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드라마가 마우스인데 상당히 또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를 하고 가고 있어요. 주인공은? 주인공 이승기 씨. 그리고 안지욱 씨가 오랜만에 나와서 원조 또 사이코패스로 제대로 된 모습을 갖다 또 보여주죠. 야,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자기가 그 흡혈귀 내지는 뱀파이어의 DNA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아무나 해칠 수 없잖아요. 약간 통제를 해가지고 약간 사회 악의 피를 요구하는 그런 컨셉이고 비슷하네요. 지원 씨는 여기 얘기된 거, 언급된 거 이외나 뭐 다른 컨텐츠나 여기도 괜찮고 뭐 재밌게 본 거나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빈센조밖에. 빈센조. 역시 송중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송중기 대 이승기 하면은 누가 더? 죄송하지만 전 송중기 씨. 아, 이승기 죄송합니다. 예. 팬분들의 네. 그 저항을 받더라도 네. 네, 송중기 씨. 송중기 씨가 낫다. 네네. 그래서 빈센조. 네. 컨텐츠 얘기하고 있는데. 민준 씨는 네. 그럼 뭘 그렇게 인상 깊게 보셨어요? 저요? 네. 저 빈센조. 진짜? 아 근데 저는 인상 깊게 봤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일단은 요 컨셉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역시 저는 드라마 보는 눈이 없다. 왜요? 빈센조 딱 보고 망할 것 같았는데 처음에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펜트하우스 그렇죠. 재밌다 그랬는데 펜트하우스 잘 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막장이니까 누구나 다 재밌다고 할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역시 저는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거는 잘 안 되고 제가 재미없다고 하는 거는 잘 되는구나.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문화 컨텐츠를 뭐, 마우스도 안 보고 계시잖아요. 마우스 잘 돼요? 뭐 7-8%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역시 제가 안 봐야 잘 되나 봐요. 모험 택시도 그 정도 이상 나오고 있고 언더커버라고 또 드라마가 JTBC에서 있는데 네. 이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게 사적 복수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국정원 직원이었던 그때 당시는 안기부였죠. 안기부 직원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커버해야 될 관찰 대상이었던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떠나. 근데 이분이 나중에 20년 넘게 20년이 뭐야? 지금 30년 지나서 공수처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공수처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옛날 국정원 조직이 가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개인이 가로막습니다. 막고 이제 개인이 그런 어떤 위협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자신이 옛날에 배운 그 특수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드라마도 진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검찰이 자기 구실 못하고 사법부도 제대로 구실을 못해서 사적 복수물에 막 사랑을 받는데 네. 아니 새롭게 만들어놨어요. 그 검찰과 사법부들을 갖다 감시하라고 공수처를. 근데 공수처가 제일 처음에 딱 선택한 거가 교육감이야. 그렇죠. 이게 말이 되게 1800여 건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40%가 넘게 검찰 비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1000건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야. 검찰 네, 비리만. 네. 1000건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교육감 사건을 이런 공수처를 보면서 복장 터져 있는 사람들이 언더커버 공감대가 언더커버에서 위안받고 그 부분에서 저도 분노가 있는데요. 야 진짜 비겁하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학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도 학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정치협각 구조상 학자 출신들이 제일 힘이 없어요. 자기 세력도 좀 선비 같고 캐릭터도 왜 그리고 자기 원칙이나 소신들을 굽히지 않고 그러면 사실 되게 달콤한 정치인 같은 게 적당히 타협하고 영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켜줄 세력도 있어요. 근데 학자 출신들은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도 그렇게 됐고 조희연 교육감도 이렇게 타깃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분노가 일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뭐 빈센조도 그렇고 다른 영화들도 그렇고 지금 영화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아, 영화 있잖아요. 5월 10일 날 개봉했는데 요거는 이제 독립 영화라서 뭐 많은 관에서 이렇게 그 개봉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략 한 3만여 명 이렇게 그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버지가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사적 복수에 나서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사적 복수 콘텐츠 안에서 살펴볼 만한 그런 콘텐츠죠. 이렇게 말만 해도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그 흐름이 생겨나는 건 이례적이죠. 근데 지금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은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요거를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의 공감대가 재벌들이나 뭐 검찰이나 뭐 사법부나 이렇게 힘 있고 그들만의 리그와 카르텔을 형성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크 히어로 같은 그런 응징을 해줄 사람이 응당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데 이런 컨텐츠들이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원식 아니 님. 근데 이게 곧 얘기하기 바로 전에 좀 약간 슬프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사적 복수, 개인 복수 드라마의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주인공들은 직접 자기가 뛰어. 누군가를 시키지 않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권력도 없는데 직접 몸을 단련하거나 뭔가 이렇게 무력을 사용할 때로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접 뛴단 말이에요. 막 상처받고 수많은 사람과 싸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크 히어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가 이미 뭐 사적 복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뭐 액션 히어로처럼 처부순기 이전에 왜 몸으로 그렇게 뛰어들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그게 거꾸로 사실은 또 인기 요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뭔가 직접 예,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혹은 그렇게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 사실은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인공들이 시청자를 대변해야 되는 인물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캐릭터 인물들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사적 복수를 하기 때문에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지금 이 사적 복수라고 분류되는 콘텐츠들이 사랑받는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가 지금 현실의 사법 시스템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라는 절망감이 첫 번째예요. 그 절망감을 특히나 우리는 검찰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니 사기꾼이 룸살롱에서 부른다고 검찰이 가요. 그러면서 앞으로 배정을 받을 검사를 소개를 해줘. 중간에 브로커인 변호사가. 그리고 신나게 여자 끼고 술을 마신다. 그런데 98만 원 썼다고 풀어줘. 이런 상황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잖아요. 계속 거듭해서. 김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라이너스의 연을 부르고 있다는 건 그 동영상을 YTN이 까고 난 다음에 모두가 봤어. 몰라? 김학인 거 알죠. 몰라? 다 알아. 근데 검찰만 모른대. 그건 누군지 모르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거는 대놓고 있지. 대놓고 법을 안 지킨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법을 안 지키는 그놈들을 응징할 방법이 법으로 없는 거야. 이 절망을 현실에서 너무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상상 속에서라도 쟤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그런 상상도 못하나요? 자기들은 법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법 외에 나와 있는 거죠. 법꾸라지잖아요. 법꾸라지. 그렇죠. 법 위에 군림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드라마들의 특징들을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응징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외국 그 히어로물들의 초기에는 그냥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의감에 불타는 슈퍼맨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대신 때려줬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거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착한 국민들이에요. 피해자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몰입을 못해. 그래서 당사자가
당사자의 마음으로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응징해야만 설득되는 거야. 지금 모범택시나 이런 데 보면 다 그 당사자성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들을 응징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들이 아까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얘기하셨지만 철저하게 힘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획득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 다시 말해서 미국처럼 막 엄청난 초능력들을 막 탑재하고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빈센조가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고 네. 그다음에 했죠. 그렇죠. 이제 모범택시니 뭐 마우스니 그다음에 지금 뭐 아들의 이름으로 특히 아들의 이름으로는 아. 보면 짠해. 이 아버지가 대리기사가 돼가지고 즉 그 발포자를 갖다가 기다려. 네. 그 근처에서 계속 만들죠. 호출이 되기를. 이건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네. 이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설득 가능한 어떤 기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서민의 힘없음을 또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힘없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응징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 안에서는 이런 그 기술들과 요건 안에서는 사실은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개새끼예요. 그거는 좀 잠시 후에 제가 예, 좀 다뤄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김우식 평론가님 그러면 이런 컨텐츠들을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나쁜 악을 악으로서 이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 빈센조도 그렇고 마피아고 불법이잖아요. 모범택시 같은 경우도 좀 잔인한 그런 면모가 있고 어쨌든 간에 악을 악으로 이긴다. 복수. 복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악을 뭔가 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이겨내는 게 약간 클리셰처럼 약간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악을 진짜 악으로 이긴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실에서 이런 카르텔이나 이런 기득권이나 이런 게 너무 강력하고 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들이 뭉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절망감을 대변하는 그래서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좀 반영한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대중문화를 바라볼 때 되게 이제 신문방송 전공에서는 되게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A+를 받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꼭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아, 사적 복수가 학계면 결국 법치도 무너지고 그걸 합리화하게 된다. 또 다른 범죄를 방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꼭 나온 말이 이거예요. 현실 도피.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대리만족. 뭐 대리만족은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근데 대리만족이나 이런 현실 도피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부정적인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뭔가 이제 결핍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소망을 꿈꾸는 거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대중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에 침잠을 해가지고 범죄를 독려하자 이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이제 김성두 평론가님이 공유한 그런 글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문제를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모든 국민들이 정말 그 콘텐츠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담론들이 일부 매체를 통해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분들이 불편한 거야. 자꾸 이런 드라마들이 나오면은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 그런 언론을 통해서 압박이 가해지는 거죠. 검사들이 불편하고 재벌들이 불편하고 정치적인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을 사적 복수하는 내용이요. 이명박 박근혜 때 많았어요. 진짜 그나마 많았어요. 트렌드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지금 개인정 복수를 하는데 권력, 돈, 그런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등장하느냐. 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콘텐츠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적 복수도 이게 결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 연쇄살인범이나 이렇게 타격하는 그런 콘텐츠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냐. 이런 맥락도 저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그 지금 뭐 공수처 얘기하고 좀 답답하고 검사 뭐 기득권 재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이럴 때는 그 김성수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로 마시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진짜 계속 저희가 지금 지원 씨랑 저랑 계속 마시잖아요. 컵. 답답해가지고 얼음 넣은 거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꼭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네. 김성수 커피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 진짜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제 드립백 세트는 매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합 세트를 사실 때 네. 대응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같은 여러분들이 주문을 최대한 하실 분들은 드립백이든 종합이든 원두든 하여튼 주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짜투리들을 잘 모아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성수 커피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주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우선 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드립백 세트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드립백 네. 요거는 우리 지원 씨도 맛봤던 것이지만 매일매일 예. 먹고 있습니다. 예. 뭐 좋아하시고 주문해야 되는데 안돼 여러분 한 세트만 남겨주세요. 한 세트는 내가 지원 씨한테 아, 제가 절실하다. 네. 요 요걸 쪽 뜯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붓기만 하면 되는 그게 10개가 들어있는 요 한 박스가 세 박스가 들어있는 게 드립백 세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금 현재 드시는 게 바로 이 오늘은 에티오피아를 갈아서 여러분들께 맛을 보여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가 6:4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게 김성수 브랜딩인데 그 에티오피아 또 콜롬비아 그리고 또 김성수 브랜딩을 다 원두로 맛보실 수 있는 게 원두 세트 그리고 드립백이 하나 끼어 있고 원두는 싱글 오리진인 에티오피아 콜롬비아만 들어가 있는 게 종합 세트 어떤 세트든 3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그 선택은 두 세트 이상 하시면 무료 배송이다. 좋네요. 네. 010-8304-2124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뭐예요? 에티오피아. 아, 에티오피아.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거 특히 향이 굉장히 좋고 신맛이 아주 기분 좋게 올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커피에 좀 내가 좀 이렇게 새로운 맛을 좀 느껴보고 싶다. 늘 쓴 커피 너무 답답했는데 내 혀를 깨우고 싶다. 에티오피아를 권해드리고. 저도 하루에 진짜 커피를 세 잔 이상씩 마시는데 네. 딴 데 가도 이런 맛이 진짜 안 나와. 이 고급스러운 맛. 아 이거 진짜 저 조금 그 제대로 된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에 가면 이 정도 커피를 내주면서 만 원씩 받아요. 아. 되게 비싸거든요. 에티오피아 프리미엄. 자 혀를 깨우는 맛 한번. 자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세트 이름과 개수 요거를 주시면 아, 이름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름은 적어 주셔야죠. 네.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니까 010-8304-2124로 지금 문자 주세요. 예. 자 그리고 그래 예. 아 근데 이거 예. 커피로 마셔서 답답한 게 해소가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난 그거보다 더 화가 나. 그래서 진짜 혈압이 막 올라가.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요? 산삼치명단 이 산삼 한재원 산삼치명단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치명단 한재원의 명품인 치명단에다가 산삼을 산양 산삼을 더한 거죠. 네. 요거는 딱 입에 집어넣으시면 느껴집니다. 아 쫀득쫀득 너무 괜찮다. 그리고 여기는 홍삼 녹용고. 홍삼 녹용고. 이 홍삼 녹용고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홍삼 녹용고가 그 홍삼과 녹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19가지 성분을 잘 이렇게 믹스를 해서 그래서 만든 고 형태로 만들어서 굉장히 편하죠. 쪽 뜯어가지고 그냥 쪽 빨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죠. 요거는 홍삼 녹용고는 그 경옥고 만드는 방식대로 이거 이 홍삼 녹용고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 가면은 대략 한 20만 원 가까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제가 우리 평론가님과 같이 먹은 이 치명단 이거는 공진단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당 5만 원씩에 팔아요. 요거 하나당 5만 원. 내가 어제도 한의원 가서 확인해봤어. 공진단 이거 5만 원을 팔아. 저 수능 볼 때 그거 하나 먹고 들어가. 근데 거기서 사양을 치명으로만 바꾸고 오히려 산삼을 더 얹은 게 이거. 이게 내가 장담 건데 이게 효과는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민준 씨 수능 잘 봤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 무조건... 이거 먹고 갔어야 돼. 아, 이거 그래요? 먹고 갔어야 돼. 이거 먹고 갔어야 돼. 잘못 먹었네. 나 못 봤다고도 안 했는데 못 봤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 잘못 먹은 이거 더 잘 봤을 거야. 더 잘 봤을 거야. 자 산삼치명단 주문은 010-552-9010 각자 딴 얘기하고 010-552-9010으로 마이웨이 광고할 때는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9010으로 아. 예, 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심양단 좋습니다. 여기다 녹용고도 같은 데 전화하셔도 돼요. 네. 자,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분노를 지금도 뭐 화가 많이 나지만 모방 범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김성수 평론이 모방 범죄 위험은 없나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기사가 나오는 것들 예. 보면은 우라가 좀 치밀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 좀 고전적인 미디어 효과 이론에 의하면 블랙 이론 혹은 주사 이론 이런 걸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미디어를 딱 보면 우리 민준이 같이 착한 친구들은 네. 확 그냥 그 미디어의 상황이 다 사실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전 순수해가지고 또 총알을 꽝 맞은 것처럼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대. 그렇죠. 주사를 쫙 맞은 것처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행동을 하고 하게 되겠네. 그치.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보면 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옛날 이론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이론에 입각해서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언제적 이론인 줄 알아? 폐기된 지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폭력적인 장면을 갖다가 본 사람은 폭력에 대한 욕구가 상쇄되면서 실제로 폭력적인 행동이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그걸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해소하고 안 하더라. 그런 이론들이 나중에 연구 결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해소하는 역할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강효과 이론과 약효과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미디어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게 약효과. 강효과는 강하다. 무조건 빵 효과를 받게 된다. 이런 거. 근데 계속적으로 옛날 이론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써요. 그래서 뭐 볼링 투 콜럼바인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그 허구를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컬럼바인이라는 곳에서 볼링을 열심히 치고 있던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그 다음에 무장을 하고 가서 사람을 쏴 죽였거든. 그래서 미디어들은 그거 갖고 볼링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게 폭력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미디어를 보고 폭력을 학습해서 그걸 한다. 이런 얘기다. 실제로는 그들은 왜 총기를 난사했느냐. 총을 막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총을 살 수 있으니까야.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거기서부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요과 이론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모방 범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강요과 이론을 갖다가 들고 나오는 게 무슨 이유이기 때문이겠어요. 제대로 된 사법 체제 만들기 싫어. 지들끼리만 커넥트해 가지고 지들끼리는 무조건 안전한. 그래서 나경원 같은 사람은 13번을 고사당해도 단 한 번의 검찰 출석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을 법조인들끼리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거를 자꾸 공격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고 모방범죄를 한다는 식으로 관점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론가들이 있어요. 평론가들도 있고 이들은 철저하게 엘리트들에게 복무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방범죄가 나오는 건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뉴스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뉴스에 자세한 사실을 그것도 뉴스니까 어때요? 공신력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사실이니까. 드라마는 가짜라는 걸 다 알고 하는 거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모방범죄가 쉽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그런 평론가들이야말로 권력층에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원 씨는 어때요? 실제로 뭐 추격자나 네. 4885,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 보고 네네. 최민식 보고 막 조직폭력배로 운영하고 싶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네. 보면은 마음은 안 드는데요. 네. 민준 씨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네. 네. 아. 마! 저절로! 네. 네. 마! 내가 누구지 않아! 마! 날 보면 그렇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는 전혀 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오히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소가 되는 느낌? 그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적 복수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반전.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있는데 이 김원식 평론가님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지금 유튜버들 가가지고 코인팔이 하면서 사적 복수의 그 공분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아 조두순아 그 죽여야 된다 뭐 이러고 아~ 가가지고 거기서 막 카메라 틀고 막 해. 그리고 과학도 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슈퍼챗 주세요 이런다니까. 어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종의 이제 범죄하고 이런데 이제 조두순 그 집에 앞에 가가지고 유튜버들이 뭐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폭력 행위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걸 일종의 뭐 유튜버로서 이제 일종의 뭐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사안하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속의 상황하고 비유를 하면서 그런 조수진 사례를 나타낼 수 있다. 그걸 이제 사적 범수의 범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좀 약간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조두순 앞에 가서 이렇게 유튜버들이 활동한 게 무슨 드라마 보고 한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너무 경강부에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이제 비유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 물론. 아까 언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의 장면을 보고 범죄를 했다. 이런 이제 경찰서에서 진술 내용이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미뤄 짐작하는데 그건 핑계야. 그렇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한 건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핑계대기 좋은 게 뭐냐면 게임, 영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네.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언론은 나한테 악마가 들어와서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맞아요. 자기는 범인이 네. 아니라는 거야. 나쁜 건 악마지. 이것처럼 간교한 그런 그 책임 회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 범죄자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그 사적 복수를 넘어서서 미디어의 모든 원인을 돌리는 그런 기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이런 컨텐츠들이 현실성이 있어서 이런 기득권들이 더 불편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 드라마에서 세칭 이런 식의 평론들이 나온다는 것은 네. 제가 감히 말하건데 네. 거의 매수가 된 어떤 그 지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만 지면을 주잖아. 김성수한테 지면 안 주잖아요. 저한테 줘보세요. 어떻게 써갈까 한번. 근데 두렵거든. 진실은 그렇죠.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가진 자들 만 명만 법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그 세칙 말하는 투표권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꾸 개혁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포장하고 싶은 거냐면 아주 충동적이고 아주 절제되지 못한 사람들이 법 시스템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에 불만을 품고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범죄자의 범죄적 사고다. 공익적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도 그것도 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논리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지금 촛불을 우리가 다 들고 나가서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는요. 대통령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내려오기 전에는 없어. 탄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들이 모이고 모여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이라는 걸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들을 갖다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희생을 이렇게 이끌어낸 게 우리 시민들이었거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걸 너무 싫은 거야. 검찰총장을 탄핵하게 되고 뭐 대법원장을 탄핵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는 거.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야. 왜냐하면 법조인들 몇몇 예를 들어 대한변협 이런 사람들만 조금 살코놓으면 얼마든지 자기 권력을 서로 나누면서 살 수 그렇죠. 있는데 소수면 소수일수록 더 좋죠.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두가 알게 되는 게 싫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고 스스로 반성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막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더 알려지고 이러는 게 싫은 거죠. 실제로는 지금 이 드라마들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들은 우리 서민들에 의해서 교과서나 혹은 거울로 채택된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거울로서 채택된 하나의 기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거울을 비추는 게 매도사들은 싫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야 사적 복수의 고전 중에 하나는 홍길동전이네. 맞아요. 홍길동전, 홍길동전 읽으면 안 돼. 왜 읽어 그거? 그때 당시에 금서였어요. 홍길동전. 와 진짜.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이런 뭐랄까요 좀 독하고 악역이라고 하면은 다크 히어로 무리여도 약간 악역 이러면 좀 그런 송중기나 이승기 같은 배우들이 좀 맡기가 부담스러워했잖아요. 요거 잘못 나가면은 이제 CF도 안 들어오고 맞아, 배우 이미지도 바뀌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기도 하고 그런 거가 또 요즘 또 트렌드다 트렌드. 보니까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제 사실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진실을 알아버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고정적인 영웅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환타지물에서도 고전적인 영웅 방식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구나. 아 진짜 엄청 슬프면서도 현실감 있는 딱 맞는 예를 들어 할리우드 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선악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가르고 아, 뭐 좋은 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말 선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뭐 초능력으로 상대방을 마비시키고 아 이런 방식으로는 도대체 안 된다라는 거를 특히 한국적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리우드 영웅이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니까 말씀하신 빈센조나 마우스 같은 그 캐릭터들이 한국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 거꾸로 해외에서 그래서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적인 어떤 캐릭터 영웅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그 이런 그 컨텐츠들이 유행했던 시기가 대개의 경우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혁명적인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런 그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이 현실의 그 모순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그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좀 더 자신들의 힘들을 돌이켜 보면서 조직화하는 그런 일들에 나서죠.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이론서들, 학술 총서들 이런 게 있지만 그런 총서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깨우친다기보다 이렇게 정서적인 몇 그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들, 가령 역사 안에서 본다면 에밀 졸라의 소설들 이런 것들이 서민들을 갖다가 각성시키는 데 더 큰 역할들을 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 책보다 드라마나 영화가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기득권들은 이런 드라마가 자꾸 황금 시간대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마다 또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요. 스스로가 자기가 펼쳐내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스스로 또 평가를 해.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일종의 담론의 장을 펼쳐놓고 그 담론의 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이 행위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그 문제를 갖다가 토론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지 이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꼰대질을 하면서 그런 공론의 장을 닫아 이런 소재 더 이상 하지 마라고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런 하지 마라고 하는 반대의 그런 움직임이 있을수록 앞으로 영원히 사적 복수 콘텐츠는 더 많이 제작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그걸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징치를 한 적이 없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이제 해소가 안 돼서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쌓여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불안해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꾸로. 예. 사실은 해외 콘텐츠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거든요. 네.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되냐 안 되냐 이건 너무 좀 낮은 차원의 논의가 아닐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좀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 봤던 그 영화들 같은 경우 내부자들이나 부당거래나 베테랑이나 이런 영화 컨텐츠가 진짜 와 저건 영화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더 심한 경우가 막 현실 고증 그냥 다큐야 다큐 그 다큐라 네, 검사랑 아 요즘에 더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오히려 더 그 더 심한 케이스여서 이게 나중에 아 영화구나 영화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뉴스 나오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줄여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현실이 진짜 앵간히 뭔가 깨부숴서는 안 된다. 개막장이구나. 막장이구나 진짜 저 위쪽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막장에서 놀면서 룸살롱에서 제자 저 후배들을 다독였던 사람이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개판인 겁니까? 아. 아사리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사적 복수를 통해 가지고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드라마를 통해서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네. 가진 자들은 좀 안 뭐랄까 좀 일종의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리로 뛰쳐나가게 돼요. 잘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컨텐츠 하나씩만 좀 뭐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정주행용 컨텐츠 아 정주행용 컨텐츠 그러니까 이런 뭐 사회적 메시지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컨텐츠만으로 괜찮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뭐 빈센조도 있고 아까 모범택시도 있고 언더커버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떤 거? 딱 하나 집어서 그냥 저는 뭐 대중영화로 베테랑 못 보셨어요. 아 베테랑 좋겠고요. 갑자기 또 베테랑 네, 빈센저도 좋고 마우스도 같은 경우 뭐 덱스터의 어떤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적인 현실 좀 담아냈기 때문에 네. 이 작품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선수 근데 베테랑은 그래도 네. 형사가 한다. 아. 사적 복수를 그렇죠. 형사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걸 또 함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서민도 당하는데 그 권력기관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당한다는 맞아요. 거야. 이게 일반 사람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 맞습니다. 권력기관 안에 있는 형사를 밝혀내는데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 아, 우리가 참 보면 베테랑이라든지 극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그런 지점들을 갖다 딱 집어서 표현했던 거고 지금은 그것도 뭐랄까 그런 식의 표현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 양심적인 누군가 있어서 이 모범택시에서 검사가 네. 모범택시를 타가지고 의뢰를 해요. 그 장면은 검찰은 끝났구나라고 하는 걸 드라마 안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상징적으로. 서민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모범택시도 있지만 저는 그 굉장히 빨리 끝나버릴 것 같아서 네. 아버지의 이름, 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꼭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광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많이 켜켜이 쌓여있다는 이런 말씀들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제대로 응징답게 해본 게 이제 박근혜 이명박 처음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사면하자고 아유 진짜 내가 욕이 나올 것 같아. 벌써부터 사면하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금 되짚으면서 그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들의 이름으로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나쁜 무리들을 또 박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인체에 무해하고 바이러스만 골라 죽이는 그런 생활 방역 시스템이 있어요. 이 앞에 이 이쁜 거 한번 우리 그 지원 앵커가 한번 네. 들어봐 주세요. 굉장히 좀 세련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입에 한번 나 입에 벌써 아니 인체 무해한 거잖아요. 인체 무해하니까 네. 그렇게 많이 무겁지도 않고 들었을 때 굉장히 셀카 찍고 싶은 네. 무리신가 이게 닥터 레인이라고 하는데 네. 요 잠깐만요 저한테 네. 좀 주시면 드릴게요. 요거를 열면 이렇게 옆에 열쇠에서 딱 열게 돼 있거든요. 요걸 열면 요 안에 바로 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약이 뭐냐? 배탈이하고? 닥터 리오트라고 써있죠. 리오트라고 하는 물질이 이 성분인 거예요. 근데 이 리오트가 뭐냐? 옛날에는 주로 탈취제로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물질인데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개발한 거예요. 한국 기술진이 개발해서 FDA에서도 다 승인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들이 막 좌르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 전체 화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경구 독성 시험, 눈 자극성 시험, 피부 자극 시험, 급성 흡입 독성 시험까지 다 봐서 호흡기로 마셔도 문제 없는 그런 제품인데. 맞아요. 마시는 거 봤어요, 제가. FDA 예.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99.9% 제거 확인서, 모두 슈퍼 박테리아 수족구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뭐 휴먼 인플루엔자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인증서가 다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품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만든 거예요. 저 보세요. 자, 이 박사님이. 이동규 박사님. 예,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한 세트에 10만 원,
6개월 세트는 28만 원, 아. 리필 용액만은 4만 2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년 내내 다달이 4만 2천 원씩만 자동으로 납부되게 되면은 이 디스펜서는 하나 공짜로 드립니다. 1년만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좋네요. 자, 010-8079-3098로 문자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010-8079-3098로 전화 주시면 지금 생활 방역 시스템이 좀 필요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는 바닥 같은데 이렇게 쫙 묶게 되면은 그거를 3개월 동안 이 약효가 지속될 만큼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많이 예,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아기 있는 집은 좀 무조건 필수로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기한테도 안전해요.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레인. 자, 그리고 착한 보험. 착한 보험 클리닉. 요즘 같이 재난 상황에서는 이제 보장 자산 잘 챙기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내 몸에 맞는 보장 자산 또 내 상황에 맞는 보장 자산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물어보세요. 24시간 상담 예약 받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직접 찾아와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착한 보험 클리닉. 여기 직원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이쁜 이걸 보내주셨는데 행보. 예. 여기 분들이 전부 보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근데 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전문가지. 그래서 상품을 권하거나 팔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상담 받아보십시오. 010-7612-3303입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적 복수, 사적 보복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삼아서 여러 가지 현실감 있는 그런 지금 좀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뭐 드라마로도 굉장히 큰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 마무리를 이제 한 줄 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호식 평론가 먼저. 맨날 화살을 저쪽으로 돌리시네요. 저는 사적 복수라는 말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적 복수하면 뭔가 느낌이 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착한 보험 클리닉도 있는데 그냥 안을 제시하자면 사적 클리닉. 사적 클리닉. 아니면은 뭐 사필 규정이나 공정 실현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된다. 공정 실현 드라마. 아, 좋다. 좋네. 좋다. 예. 그렇게 바뀌는 게 오히려 오해 소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공감되는. 네. 너무 공감되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공정 뭐 공정 실현 드라마. 공정 뭐. 공정 실현 네. 드라마. 네. 예. 아실까요? 한 줄 평. 예, 저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미래가 없다. 이거 대본에 있는데. 네, 대본에 있는 말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살짝 바꿔서. 아, 소크라테스의 말이군요. 아, 네. 아, 양심 고백하시네요. 네. 테스형 말을. 반성하지 않는 삶은 미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라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잘 만들어진 거울을 이 사회에 자꾸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울이 야, 이 거울은 정말 잘 보이는 거울이네. 아니야, 이 거울은 이 거울은 뭔가 많이 꼈어. 이런 걸 판가름하는 사람이 우리 평론가들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 다양한 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 드라마들은 네. 네,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 전화 왔잖아요. 자기 거 쓰지 말라고. 다양한 데서 시도되고 있는 이 드라마들은 상당히 뭐랄까 잘 만들어진 거울이다. 그래서 사회를 잘 담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자료로 삼기에 참 좋다. 함께 반성하자. 특히 검찰들 공수처 좀 반성 좀 해. 네. 네. 저는 저 먼저 할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싫어요. 기껏 생각해놨는데. 그래. 알았어요. 저는 그 악으로 복수해야 되는 이 현실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악이 만약에 존재하더라도 선으로 네.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 네. 너무 좋다. 내가 했으면 뭐라 그랬을 텐데 지원 씨가 하니까 박수 쳐 주네. 사행시나 해. 아, 사행시라고요? 사적 복수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아니야. 그럼 뭐.
악행에 대한 고백은 네. 뭐 발전의 시작이다. 네. 왜 오늘은 뭐 2행시 3행시 이런 거 안 하고? 아 제가 뭐 그런 장인도 아니고 무슨 N행시 장인도 아니고 자꾸 봐시다 한번. 뭘로 해요? 어? 사적 복수. 자, 아니, 자 지금부터 자 준비. 바로 해야죠. 자, 아니 준비를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막 시키는 게 있잖아. 누구 배? 자, 누구 배? 사. 자, 저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저희 뭐 얘기할까요? 드라마 얘기를 좀 요즘에 많이 해가지고. 예, 다음번엔 좀 영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좋은 예. 영화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예능 얘기도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능. 예, 뭐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저 그 뭐야 강철 부대 그거 한번 더 하자 그러는데. 논의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유튜브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예. 나와요. 뭐 머니게임 뭐 이런 예.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이슈되는 거 가지고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